공덕은 김영 기자님, 허경란 제1 부회장님, 윤원수 기자님 순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변호협회 김영 회장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십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간호계는 유권자를 이용해서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는 뒤에서 특정 단체의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몰아내기 위해 오늘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앞으로 총선 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가 1인 1당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 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뜻을 담아 지난 2005년, 2019년, 2021년 세 번째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열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 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차관, 실무자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이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법률 행위이기에 이에 반대하려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반대 이유의 요지는 결국 의료계 갈등 발생으로 협력이 저해된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조기용 장관님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간호법 자체는 의료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간호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홍보를 하고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입니까?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간호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편향된 입장에 서서 갈등을 방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의 말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함부로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간호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했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모두 뒤집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호법을 발의했고 46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2021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간호법 제정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네 차례의 강도 높은 심의 끝에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간호법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미루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지난 4월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 것입니다. 이미 동영상으로도 모두 공개된 바와 같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하신 사항일 뿐 아니라 원희룡 선대본부정책본부장과 보건복지위 강기훈 간사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간호법 자체를 형해화하고 간호법 반대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간호법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자 토론조차 하지 않고 퇴장해버렸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여당으로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